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짓띠 부인입니다. 아, 지금 이 맥주가 보이시죠? 이 맥주를 제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, 식물에게 양보하려고 해요. 이 식물들도 맥주를 좀 좋아하더라고. 소주도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은, 벌레 잡고 할때 굉장히, 효과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맥주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? 벌레 이렇게 잡고 이러는 것보다 그 간엽 식물이를 이렇게 힘없이 입장이 힘이 없고 조금 그 윤기도 없고 할때 제가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줘봤지만 그 윤기나고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. 조금 잘 성장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정 엄마 집에 가면 그 스킨답서스가 너무 탐스럽고 윤기도 아주 반질반질나고 입장도 좀 도톰하니 아주 생기가 넘쳐 흐르는 그런 거를 이렇게 봤어요. 그래서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주 윤기도 흐르고 해서 그렇게 키우셨냐고 그 비법이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가르쳐 주셨어요. 이제 맥주를 이렇게 조금 먹고 남은 거가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, 뭐 맥주도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잖아요. 먹고 남은 맥주는. 그래서 이 맥주를 하루 정도 조금 이렇게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이 맥주의 저기를 향도 날아가고, 그 알코올 성분도 좀 날아가게 좀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뒀다가, 지금 이렇게 하초에게 줄 거거든요.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. 지금 보시면은 그 이런 분무기 있잖아요. 분무기를 뿌려야 되니까 분무기를 열어서 지금 이렇게 물 있죠? 여기 생수물을 여기다 이제 제가 조금 따로 놓은 게 있어요, 분무기에. 이렇게 분무기에 따르시고.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이제 그이 맥주를 여기다 희석을 할 건데요. 요그 생수병 그 뚜껑 있죠? 페트병. 거기다가 요, 그, 분무기 요 정도 사이즈.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이, 그, 1 사이즈가 있잖아요. 요거는 아주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, 약간 이렇게 기른 사이즈예요.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도 돼요. 상관없어요. 뭐 꼭, 그, 용량이, 조금 많이 들어간다 해서 식물이 금방 죽거나 그러는 거 아니니까. 그래서 요렇게 보셔가지고, 너무, 막, 이렇게, 요, 그, 뭐죠? 요 분무기 요 정도면 요 정도 사이즈면 요걸 세 뚜껑 한 뚜껑 또두 뚜껑 세 뚜껑 요 정도 넣으시면 되거든요. 조금 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. 두 뚜껑으로 하셔도 돼요. 또 근데 세 뚜껑이 요 분무기에 맞게 세 뚜껑 정도면 딱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니까 요 정도면 저는 괜찮더라고요. 저만의 비법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저기 하겠다 하면 조금 한 뚜껑 더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그 제가 이거 스킨답서스를 농장에서 사왔을 때는 조금 그 이게 스킨답서스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그 농원 그 구석에서 챙겨다 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조금 그 겨울철이니까 한달 전이니까 얘가 좀 식물이 조금 현차해놨었어요. 그런데 그이 위에 흙 위에도 이렇게 보면 흙 위에도 이렇게 곰팡이가 낀 것처럼 약간 처음에 뿌였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 곰팡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곰팡이가 아니라고 해요. 그런데 그 다음에 집에 와서 한번 물을 또더 주고 나서 나니까 다음 그물줄때 보니까 약간
하얀 곰팡이 같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단 그 곰팡이를 조금 제거한다는 생각에 이 맥주물을 조금 줬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맥주를 조금 용기 있게 조금 얘가 좀 입장이 좀 탱글탱글해지고 저기 뭐야 윤기도 나게 윤기 좀 나라고 제가 이렇게 뿌려봤어요. 뿌려시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좀 뿌려도 돼요. 흙 있는 쪽에 흙 있는 쪽에도 이렇게 뿌리시고 주르륵 주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처음에 줄 때는 그냥 분무기로 뿌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셨다가 조금 또 얘가 적응을 해야 되니까 조금 괜찮으면 또그물 이렇게 조금 더그 해서 이렇게 물로 주르륵 주셔도 되거든요.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입장도 튼튼해지고 좀 윤기도 나니까 더 영양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얘도 이런 맥주가 좋은가 봐요. 얘네들도 사람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얘네들도 이렇게 이 보리 맥주가 보리로 만들잖아요. 보리 밀 이런 걸로. 그래서 이게 영양제가 곡식이라 되는가 봐요. 우리가 그 쌀뜨물도 또 영양제가 되듯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제가 마음껏 좀 뿌려봅니다. 목욕도 시킬 겸 샤워하듯이 이렇게 샤워기 뿌리듯이 좀 많이 뿌려진 것 같네요. 여기도 좀 이렇게 뿌리고. 시원하게 뿌려보려고 해요. 이 스킨타프스처럼 그 간접식물은 다 괜찮아요. 그 제가 이제 그 스타트 필름이라는 그런 식물도 괜찮고 조금 우리가 간접식물들은 다 입장도 하고 윤기도 나더라고요.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했습니다. 잘 보셨나요? 도움도 되셨나요? 제가 그 이런 정보가 있으면 저도 해보고 여러분들도 할수 있게끔 많이 그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시 만나는 날까지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해 주시면 저도 정말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